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레위기서 1장 4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장 4절.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가, 여기서 그가라는 것은 예물 드리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그가,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 하나님은 주시는 자고, 우리는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예물을 드리라 하십니다. 이것이 잘못 오해를 하면은 예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날의 표현으로 말하면 헌금을 자주 드리라.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이 우리들의 모습이 그 예물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어야 돼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뜻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이제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과정에서 지금 그 번제물의 머리에 앉습니다. 번제라는 것은 지금 소의 번제입니다. 가죽을 벗기고 모든 것을 태우는 이 진정한 소의 번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한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물을 드리라는 것이지, 그가 그 예물 드리는 그 사람이 예수님처럼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생명까지는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이 사람이 표면적으로는 아직
어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즉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창조주 하나님이 목적했던 것을 다 이루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말하고자 그것을 그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렸지만은 그들이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물을 드렸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많은 예물을 드렸지만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예물이 자기의 죄인데 자기의 죄를 그 예물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우리가 실제는 예수님에게 전가시켜지는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과 저주가 예수님에게 전가되어지는 예수님이 그것을 그 죄를 다 지신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 머리에 안수한다 소의 머리에 안수한다 머리에 안수한다는 것은 자기의 죄를 그 소에게 이제 전가시키는 거죠. 조금 전에 되겠지만은 예수님이 그 죄를 졌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라는 것은 지식과 지혜의 상징입니다. 모든 온 몸을 사용할 수 있는 귀한 머리입니다. 그 소머리는 주인의 요구하는 것을 주인이 바라는 것을 주인에 의해서 충성하는 주인과 함께 하는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주인의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일반 야생소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 가축에 있던 그 소의 머리라는 것은 지식과 지혜의 상징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원하는 그 지식을 알고
율법에서 원하는 율법에서 원하는 그 뜻을 다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머리의 안수, 그리하면 연납되어, 그리하면 연납이 된다. 연납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다 십자가에서도 다 이루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창조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다 이루셨다. 이거 다 이루는 것은 어디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으로서 다 이루신 것은 오직 한 사람 예수님만이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항상 오직 예수라는 표현을 합니다. 단 하나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첫 번째 아담은 창조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지키지 못함으로 행위 언약 안에 있던 그 첫 번째 아담은 자기 자신의 행위가 부패함으로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지만은 두 번째 아담 예수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셔서 성부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렇게 해 주신 것이죠. 그러한 의미를 여기에서 더 깊이 말씀해 연락하셨다.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하 그를 위하여 예물을 드리는 자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 속죄는 예수님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 받은 사람이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과 죄가 용서함 받아 이제 너희는 깨끗하다. 씻는 보다도 더 양털같이 깨끗하다. 우리의 새 사람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 사람에 대한 부분. 우리 속에는 새 사람이 있고 옛 사람이 있습니다. 옛 사람은 이 육체의 본능과 본성에 따라서 움직이고자 하는 하나님이 첫 번째 흙으로 만들었던 흙의 사람, 옛 사람. 이 새 사람은 흙의 사람이 아니고 피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서 다시 거듭난 이제 새로운 세계 새로운 하나님의 하늘의 영원한 세계에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 새 사람입니다. 우리가 우리 기독교에 있지 않아야도 보통 일반 사람도 선한 사람이 있고 도덕적인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법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동전의 양면처럼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도 그러한 모습,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여기에서 지금 내가 그 소를 통해서 내가 그 머리에 안수하고 그러면 그것이 연락되어서 너희 죄가 속죄하리. 그 죄는 여기에서 표면적으로는 너희의 죄지만 표면적으로는 너희 육신의 죄를 원래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값은 사망이라 했어요. 너희가 죄를 졌지만은 그것을 그 예물을 통해서 나에게 나와 나를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때 너희는 그 죄가 너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새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옛사람의 모습으로 있는 살았던 그런 부분을 가지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여호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왔을 때 그것에 이제 내가 너희 사람들을 만들었는데 너희 사람들은 완전한 사람이 없어. 오직 예수님만이 온전하게 완전하게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뤘지. 그 외에 사람들은 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의 기준으로 세상에서 아무리 선하고 도덕을 행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기준에 의해서 사람의 기준에 의해서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낮고 천한 이 사람의 이 모습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가지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비록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갔는데 그러한 예수님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을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이러한 예물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예물이라는 것이 꼭 표면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뭐 헌금이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헌금 같은 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죠. 지극히 작은. 마음입니다. 마음. 하나님의 그
세상을 어? 이 세상을 초월한 마음, 하나님이 땅의 것에 얼마나 어? 땅의 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이 땅의 영광을 보면은 땅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닌 건 땅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신이 가지고 계시는, 참신이 가지고 계시는 참빛, 그 빛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비춰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성자 하나님으로 계셨어. 성자 하나님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시 우리들에게 그 빛을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했던 분이 비하의 신분으로 우리와 함께 보여주시고 실제로 보여주시고 보여줘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5절 말씀에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예물을 드리는 자는 여호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는 여호와 앞에서 즉 예수님 앞에서 여호와라는 것은 신약의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라는 뜻도 구원자, 이행자, 우리와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의 언약 아래에 있는 우리를 말씀하신 거죠. 여호와 예수님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거예요. 숫송아지라 했습니다. 수컷 송아지. 사람으로 말하면 남자, 어린아이. 수컷이라는 것은, 남자라는 것은 씨가 있는 것을 말해요. 하늘의 생명의 씨. 모든 땅에는 하늘에서 씨가 심어져야 그 땅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씨가 없으면 그냥 쓸모없는 땅에 불과한 것이죠. 수컷 송아지, 그것도 소인데 송아지입니다. 어린 순전한 주인의 말에 의해 행동하는 수컷 송아지.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간, 아론의 자손. 아론은 모세 선지자의 형입니다. 세 살 많은 형입니다. 아론은 구약에서
첫 번째 제사장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도 창세기에서 멜기세덱이 있었죠. 그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이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사계 연합국을 쳐부수고 왔을 때 아브라함에게 십일조를 받았던 즉 그 멜기세덱은 신약의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표면적으로는 아론의 계열이 첫 번째 제사장 계열이요 대제사장입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조금 다르죠. 제사장은 성소까지 들어갈 수가 있었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속죄일 때 7월 10일 속죄일 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의 1년의 죄를 속죄함 받는 그러한 의식과 형식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은 그러한 대제사장의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러한 의식과 형식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대제사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성소와 지성소에 가려졌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졌던 것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모든 사람은 여기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대제사장과 왕으로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진정한 그리스도의 삼직으로서 예수님의 선지자로서 우리들에게 성부 하나님에게 우리가 아버지로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여기에서 지금 나오잖아요. 제사장은 여기에서 죄가 자기가 숫송아지를 잡고 그 머리에 안수하고 자기가 각을 뜨고 다 하지만은 제사장이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중보의 역할을 제사장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중보자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그 피 숫송아지의 피 그 피는 그 숫송아지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그 송아지가 이제 하나님의 가축으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려지는 그런 상태에서 자기의 생명이 송아지의 생명이 숫송아지의 생명이 즉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옛사람의 그 모습을 다
제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피를 통해 동물이나 사람이나 생명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속에 육체 속에 흐르는 그 생명에 의해서 그가 살아가는 그런 의미의 그런 피를 통해서 이 피가 여기에서 말하는 피가 성경에서 말하는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우리와 함께 하셨을 때 떡과 잔을 그 제자들과 함께 마시면서 이것이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니라 이것이 너희에게 흘리는 바 나의 피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만찬에서도 예수님의 육체의 몸이고 예수님의 육체의 그 생명은 그 피는 하나님 앞에 기뻐 드려지는 그러한 그 피의 생명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가 흘려야 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런 피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받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회막문 회막이라는 것은 성막이나 장막 또 이제 성전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임재가 하는 곳 그런 회막 성막 장막 성전 회막 문 앞 단사면을 뿌릴 것이요 단사면 번제단이 있다고 했죠. 번제단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동서남북 그 단사면에 뿌릴 것이요 그 피를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이 온전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번제단에 하나님 앞에 기뻐 흠양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드려진 것을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기 위해서 그 피를 단사면에 뿌리라. 들어가기 전에 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성소 뒤에 지성소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우리가 번제단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성소를 통해서 지성소를 통해서 번제단에서 이루시고 성소와 지성소를 여시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와 지금은 직접 교통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금 레위 당시에는 직접 교통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해야만이 자기의 부족한 것이
없어지는 것인데, 임시 사함을 받는 것인데, 지금은 누구나 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구원받은 자면, 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이 레위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그 피,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 레위기를 통해서 보고 알아야지. 그렇지 못하면 어떠한 뭐 예물만 드렸어, 어떠한 외적인 제사의 형식만 가졌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도 많죠. 외적으로 우리가 종교의 생활에 어떤 것을 하는가, 우리는 종교의 생활을 넘어 신앙생활, 종교라는 것은 어떠한 자기보다 힘이 강한 사람에게 자기가 요구하는 것을 자기 나름대로 어떤 행동의 어떤 그것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다 자기의 모습을 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 옛사람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나의 모습, 진정한 모습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성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가는 그러한 모습이를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 안에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